작물 보호제 읽어주는 비료팔입니다. 타르보 1330 합제입니다. 스타트. 크롤로페나피르 폴록삼의 메타마이드 개조. 자, 3% 7% 이렇게 돼 있고. 자, 보시면 저독성 오독성 1급이고 고추는 나방, 총체 응애, 입벌레 나방. 나방, 총체, 굴파리, 파리, 총체 이렇게 돼 있죠. 기본적으로 총체는 나방 쪽에 같이 효과가 있어요. 굴파리. 자, 그리고 작은 뿌리파리 이렇게 돼 있고. 그리고 한 마리 10cc, 이게 100cc였으니까 10마리용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. 특징은 파이롤계의 클로르 페나피르와 메타 디아마이드계의 플록삼의 타마이드 혼합제입니다. 그리고 방제가 어려운 고령 나방 유충에서도 높은 살충 효과를 나타내고 약제 처리 후 빠른 효과를 보이며 약효 지속 효과도 나타납니다. 총체 나방 굴파류 등에 대해 동시 방제가 가능합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. 자, 얘는 한국 상공입니다.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. 특정 이 농약이면 다 되냐고. 이게 충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 세대에 같은 약을 막 두세 번 치면은 내성이 생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독하기도 말고 약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. 그리고 좀 이것도 치고 저것도 치고 좀 돌아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현명합니다. 너무 이것만 다 됩니다. 이런 광고도 잘못된 것 같고 농민들도 이것만 됩니까?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. 그래 좀더더 생각을 하면서 사용을 하길 바래요. 이상입니다.